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항만공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화학테러 및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제1국제터미널은 인천항의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입니다. 이번 훈련에는 대테러기관, 긴급구조기관 등 민, 관, 군, 경 13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. 이날 기관들은 폭발물 검색 및 처리, 인질범 진압, 오염지역 제거, 화재 진압 및 사상자 보호,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훈련했습니다. 특히 이번 훈련은 긴급 상황 시 일반인들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이 직접 훈련에 동참했습니다.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각종 테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